노래. 그러면은 괜찮아요. 네, 첫 상대가 누구였냐면 그 SSS라는 분이었는데 요시미츠. 내 돼지는 따흐흐. 요시미츠 유저분이었어요. 킹시미츠. 네.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왔거든요. 되게 좀 뭐지? 내가 뭐지? 이겨놓고 너무 미안한 거야. 아 이거 한번 보시면 알아요. 이거. 아 호구님 같이 봐주시는 겁니까? 아이고 영광입니다. 역시 우승자의 여유의 기쁨과 함께. 일단 저는 상대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었어요. 저는 이제 두 번째 상대가 기스라고 생각하고 기스를 머일님이랑 연습해가지고 대회를 나갔는데 엥 요시미츠를 하시더라고요. 어차피 같이 토크하는 거니까 영상 소린 작아도 괜찮을 듯해요.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영상 버튼 소리는 들리는데 이 게임 소리는 안 나요. 영상 소리 없을걸요? 네, 영상 소리는 없어요. 어차피 이제 그 대회에 무조건 저기 이어폰을 꽂거나 안 꽂고야 되는데 안 꽂아도 소리가 안 들리고 게임 할 때 이어폰을 꽂아도 이제 하는 사람만 들리기 때문에 소리는 전부 다 예선하는 사람들은 다 못 들었을 거예요. 아, 여기 나락 진짜 용감하게 걸었네. 진짜 대단하다. 일어날 때 딱 걸어가지고 막기가 힘들었을 거예요. 방금은. 이 3타 상단인데 왜 개겼을까 내가. 이건 내가 잘못했네. 여기서 나락 걸기가 무서웠는지 내 집 안방 한번 걸고 여기서 얻은 교훈이. 여기도 근데 상대가 되게 잘했던 게 안방 맞고 딜캐를 마지막 다리 자르기로 했네. 마지막 경기에서 빛을 발하죠. 저거 이게 딱 바닥 찍고 개기면은 이게 저렴권까지 확정인데 저렴권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. 또 저게 저렴권까지 들어가면은 진짜 센콤보인데 뭐 운이 안 좋게 안 들어갔나 저거. 이거 대초였는데 삑사리 양자 풀고 저거는 왠지 초풍이 안 들어갈 것 같더라고 이상하게. 그래서 나락을 걸었지. 2타 상단 나올까봐 참았는데 안 나왔고 홍발 좌종. 야 이거 되게 플레이 진짜 깔끔하게 잘 하고 있잖아요. 저도 이게 다시 봐도 내가 아닌 것 같네. 누구야 얘. 거리 조절 봐. 일부러 하드야트 쿠소테어 증거 나락될게. 방송 경기만 안 가면 최강자. 아 그니까요 진짜 방송 경기만 안 가면 진짜 여포였는데 방송. 일단 봅시다 얘. 이하. 아이 어서오세요. 보통 요시미치들이 저거 기술 쓰고 짬발 쓰는데 야 이분이 대단한 게 초풍을 안고 딜캐를 했어. 한번 노리고 있었나 봐요. 다리 걸고 애매해서 그냥 때리고. 와 카운터 잘 냈는데 펜진. 이거 진짜 억울한 게 풀었거든요. 근데 양손이 제대로 입력이 안 됐나 봐. 예선 경기인가요? 네 이거 예선 첫 경기였어요. 제 첫 경기. 요시미치분도 되게 잘하시지 않아요? 보면 이거는 오른손 이렇게 날리면은 마이너스 한 14인가 정도 될 거예요 아마. 근데 안전하게 들켠 것 같아요 제가. 야 이거는 저기 뭐야 컷킥 나오기 전에 좌종이 맞아가지고 단판인가요? 저는 이거 보고 망했다 싶었거든요? 머레이가 도와줌. 카즈야로 바꾸신 거. 그 이제 두 번째 경기인데 제가 이 경기 보고 나서 진요불 이렇게 되고 나서 아 나 졌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진짜 졌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요불이 안 들어오대? 그래서 어이가 없어갖고 내가 상대를 일단 이겨야 되잖아. 이기고 상대방을 쳐다봤어요.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 상황이 웃겼는지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막. 싹두가 핑차이는 어땠어요? 핑차이 되게 좋았어요 이번에. 그 모니터가 지금 보면 벤큐 나와 있잖아요. 벤큐 모니터가 저거에 하나에 한 50만원 할 거예요 아마. 저거는 프레임 진짜 좋았어요. 플스 버전인데도 뭔가 스팀 버전 못지않게 진짜 부드러웠어요. 되게 좋았어요. 그래서 요시미츠 분이 단단히 화가 나셨겠지. 어쩔 수 없이 진짜 뭐 하라다 모레이한테 화가 나도 할 말이 없어요. 그래서 아마 카즈미를 고르신 것 같아요. 기본 40, 50만. 벤큐는 진짜 비싸요. 자, 워너비 모니터죠. 제 싼 게 40. 네. 벤큐 비싸죠. 서든 할 때 썼었는데. 야, 이거 2타 상단 잘 앉았다. 가셨나요?
네, 판테라 들고 갔어요. 판테라 들고 가방에 저기 보면 흰색 가방 저기다가 들고 갔었어요. 저기에 향수, 치약 이렇게 넣고 갔던 것 같아요. 갈아입으러 타나. 야, 이거는 자 상대가 저기 뭐야 기상킥 했어야 되는데 실수해가지고 거기 들어오고 이게 처음부터 라운드. 진유불 판정되게 이상하긴 하죠. 네, 진요불 제가 진짜 운이 좋았어요. 그리고 방금은 첫 라운드 뺏기니까 아 이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. 그냥 되게 집중해갖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상대분도 되게 독했어요. 이게 하단을 계속 거시더라고. 저도 아 LK 했는데도 유불 안 들어올 때도 있고. 요불은 진짜 뭔가 양날검 레안 것 딱 근접해서 맞는 게 아니면 좀 빗나갈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와, 이거는 제가 백대시 뻥발했는데 상대가 딱 백대시 할 때쯤에 뻥발을 날렸어요. 원체 피하고 날아. 이때 평소 같으면 기온초를 쓰는데 왠지 안 쓰고 싶더라고 저 판에. 이야, 안전하게 잘 때렸고. 근데 되게 뭐지? 제게 좀 이제 수명이 다 있는지 고무가 오늘 이제 복귀 방송하고 고무를 좀 갈까 싶어요, 저도. 제가 또 전날 잠을 또잘 잤거든요, 또. 야, 여의상 하단 잘 때렸다. 야, 하이킥 너무 예술인 거 아니야? 야, 이거 벽에 안 붙어서 막 다행이었지, 이거. 크동 네버는 45탄성이 갑인 듯. 45 쓰는 사람이 근데 잘 없긴 한데. 야, 이거 기원초 시도했는데 실패하고 운이 한번더 따라줬네요, 이거. Any argon say ho. 크동 네버.